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고 학교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전성인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 대선 당시만 해도 은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문재인 정부가 언제부터 왜 입장을 바꿨다고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작년까지는 네. 매우 확연하게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은산분리 규제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도 나오기도 했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올해 6월 27일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연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의제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거는 이미 다 반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뒷배경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이제 적기시용 조치까지 예견되는 K뱅크의 인가가 부실했다. 예. 이거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있고 또 예. 하나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다 네. 다른 규제 완화가 진정한 목표고 이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선 분산용이다.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은 7일 날에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외에 규제 프리존법, 산업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규제 샌드박스법, 뭐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등 여러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입법을 다시 추진할 뜻을 비췄는데요. 예. 이런 쪽이 되면 이제 이게 뭐 박근혜 정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거 하나 겉에 내세워서 두들겨 맞고 나머지 슬그머니 가자 이런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규제 완화의 시작으로 될 우려가 있다. 네네. 그렇다면은 K뱅크 문제는 이거는 실패한 것도 은산분리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인터넷 은행의 성공과 실패는 은산분리 완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똑같은 규제 환경, 네.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똑같은 규제 환경에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는데 예. 그중에 카카오뱅크는 총자산 10조짜리의 은행으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예. K뱅크는 그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규제 환경이었는데 아하. 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뱅크가 실패한 거는 예.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한 증자 능력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데 네, 실패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자 능력에 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데요. 예.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건가요? 글쎄, 이제 이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문 대통령은 이제 규제 혁신은 속도감이 생명이다. 네. 이러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나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당론을 바꿔야 되는데 당내 네. 합의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급했다면 그럼 작년부터 하지 뭐 작년에는 어디 뭐 먼산 바라보고 있었냐 이런 네. 얘기도 이제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밀어붙이는 게 조바심의 발로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디서 비롯된 조바심인가요? 다시 한번. 예, 조바심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아, 네네. 예, 올해 초에 일부 이제 고용 지표 쪽에서 네.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네네. 그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결과 네. 이렇게 이제 무리수로 이상하게 정책이 번져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고용지표 같은 게 악화됐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내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파괴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뭐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뭐 문재인 정부 이번에 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대선 공약의 파기 이유가 아니라 그것과 네. 부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네, 그거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이고요. 예. 정확한 거는 미디어오늘 기사가 딱 결론을 내줬죠. 문 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4월 25일에 디지털 타임즈라는 언론 매체와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4인의 대선 후보가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 설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똑부러지게 선을 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검색해보면 다 나오시는 거고요. 예. 청와대가 대통령 말에 대해서 이제 하루도 안 돼서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재벌이 은행 지분을 많이 가져가서 이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은행이 사금고화 된다라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부분 지금 엉망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그 정재호 의원안에 의하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위 말하는 이제 자산 10조 원 이상의 재벌이죠. 예. 재벌한테는 안 주겠다 하다가 KT가 예. 걸리니까 예. 총수 있는 예. 재벌만 제외하겠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고 싶어하는 카카오는 네. 현재로 총 자산 규모가 8조 5천억인 이제 이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반열에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이제 편입하면 이제 카카오뱅크는 금융회사라 납입자본금만 추가하는데 납입자본금이 1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와. 편입하는 순간 바로 턱 미친 9조 8천억입니다. 네. 그럼 이 2조 2천억 남은 2천억, 거거든요. 예, 예. 그건 뭐 영업하지 말란 얘기죠 은행이. 예. 그래서 뭐 올해 뭐 저기. 9월 달만 돼도 이 숫자는 넘어가고 인가할 때 되면 10조 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재벌이어도 ICT는 봐주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삼성은 뭐 삼성 SDS 없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되는 이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한겨레신문에 단독 보도가 떴는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3년간 대주주 자격이 없다. 네. 이거는 이제 공정위 관계자도나 금융위 관계자도 암묵적으로 확인을 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KT는 뭐 무조건 된다. 예. 카카오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예. 법을 만들지 않고는 네. 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예. 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강하게 표방했던 재벌 개혁이 지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 또 눈치 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우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예. 아까 이제 트로이 목마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다. 네.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대통령이 재벌 총수 독대하고 네. 재벌 총수는 뭐 또 다른 자리이긴 하지만 부총리 만나서 네.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랬었죠. 네. 뭐 이게 사실은 정경 유착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재벌 개혁은 뭐 물 건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클릭한다는 시그널이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네. 동의하시는 거죠? 예, 뭐, 예. 예, 당연히 우클릭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그 이제 지식인 선언 323명인가요? 네. 네. 그때도 이미 지적이 되었던 상황이고 요새 보이는 거는 우클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 아, 이거라는 이제 오명을 받아도 네. 할 말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를 점이 없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아프게 들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 이 정권이 결국은 실제 그 경제정책을 펴고 실행해서 성과를 내려면 그 초반 2년이 이제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자본이 풀려야 되고 결국 재벌들의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그런 데서 비롯된 어찌 보면 뭐 반복되는 조바심이나 초조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예. 이제 뭐 재벌 대기업이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돈을 좀 갖다가 써야 되는 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가 또 예.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사내 유보금이 이제 과다하게 또는 부당하게 축적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런 방식의 거래가 아니라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세법이나 이런 것으로 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합법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아, 그 네. 혜택도 네. 그 사내유보금 축적이 뭐 하청기업들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뭐라 저 기술 탈취 네. 이런 것에 의해서 얻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네. 그분들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가야죠. 예. 그러니까 경제 정의를 회복하고 제도화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재벌한테 손 벌리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지금 그 실제로 소비자 금융 혜택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이게 잘 되면? 글쎄요. 이제 문 대통령께서도 이런저런 네. 소비자 혜택이 증가했다. 예, 뭐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24시간 은행 거래가 가능하고 네. 뭐 편의성도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인터넷 전문 은행을 활성화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은행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이냐 아,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 네. 또 말씀하신 서비스를 꼭 은행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 요새 무슨 페이 이런 이제 아하, 결제대행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미 거기서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양날의 칼이다. 예. 왜냐하면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나간다면 자칫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약탈적 대출의 문제로 아.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려와 이제 쓴소리가 정부의 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네네.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네. 저는 경제민주화는 한가할 때 하는 정책이고 경제가 좋을 때, 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아. 시각 자체가 네. 참 문제가 많다. 예. 경제민주화가 성장정책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예. 중요하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성장의 기본은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규제 완화나 다른 어떤 지원, 손벌리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신데 이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예, 아프죠. 네. 예, 뭐 청와대 대변인 말이 거짓말이다. 네. 아무리 팩트여도 그 말 들으면 뭐 청와대 계신 분들이 뭐 기분 좋겠습니까? 네. 나름 거기서 나라 위해서 밤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이 정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뭐 이런 불장난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고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네.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참 아하. 안타까운 것이고요. 예.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의 고언이 현 정부에 꼭 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